세상에는 수많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계십니다. 음악의 아버지 바흐, 간호학의 어머니 나이팅게일,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 미국 건국의 아버지 조지 워싱턴. 그렇다면 예금보험공사에도 그런 아버지가 계시지 않을까요? 저희 예금보험공사가 생기는 과정을 통해서 예보의 아버지를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지방에 사는 김 씨는 열심히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가면서 모은 돈을 이자 잘 쳐주겠다는 지역은행에 차곡차곡 맡겼는데 하루아침에 은행이 도산하게 되면서 끝없는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누가 도와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혼란에 빠진 분들을 위해서 예금보호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대한민국의 예금보험제도라는 여섯 글자를 신봤다 라는 식으로 찾은 것은 아닙니다. 여기 제가 책을 하나 갖고 나왔는데요. 위기를 넘어 희망을 보다라는 예금보험공사 창립 20주년 때 만들어진 공식 기록물입니다. 여기에 보면 초대 사장님이셨던 박종석 사장님의 회고록으로 시작이 됩니다. 박 사장님은 저하고도 좀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데요. 주택은행, 오늘날 KB은행 은행장이실 때 이런저런 사담을 나누던 사이였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기록을 읽으면서 슬무냐시 웃음이 나왔었습니다. 그분이 생각하는 대한민국 예금보호제도는 이렇습니다. 1995년에 영국의 베어링스 은행이 한 개인의 실수로 망하는 것을 보니 은행도 망할 수 있겠구나 하는 긴박감 속에서 예금보호제도가 논의가 돼서 예금보험공사가 탄생을 했다. 이렇게 회고를 하시는데요. 제가 거기에 조금 반론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어느 날 갑자기 한 외국은행의 파산이 우리나라 제도를 송두리째 바꾼 것처럼 묘사가 됐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예금보호제도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금보험공사 출범의 뒷이야기라고 할까요? 삼국유사 같은 그 비공식 기록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금보험제도라는 말은요, 70년대까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듣도 보도 못한 생뚱맞은 이야기였습니다. 관치금융이란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정부가 강력하게 모든 금융기관, 특히 은행을 보호했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은행은 망한다는 생각을 안 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1980년 연말 한국은행에서 해외조사실이라는 데서 이상한 자료를 발간을 합니다. 세계 최초로 예금보호제도가 도입됐던 것은 1829년 뉴욕주에서 은행 파산에 대비해서 예금보험기금을 만들자 하는 논의가 있었는데 그때 많은 반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찬성하는 측 논리는 이렇습니다. 영국의 압박에 밀려 중국이 개항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저우의 양행이라고 불리는 무역상들이 서로 어음을 발행을 하면서 그것을 유통시키는데 사람들이 그걸 믿지 않으니 서로가 상호 지급 보증을 하는 기금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더라. 금융 선진국 중국은 하는데 우리 같은 미국 금융 후진국은 왜 못 따라가느냐. 우리도 예금보호제도를 도입을 하자. 이렇게 해서 미국에서 1829년 예금보호제도가 시작됐던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은행이 예금보호제도라는 여섯 개의 단어를 툭 내던진 다음에 또 한동안 그 얘기는 없던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 다시 한번 예금보호제도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합니다. 노태우 후보가 대통령이 될 때 약속을 한 게 있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당시의 경제정책에서 벗어나 금융의 민주화를 이루겠다. 그 하나로서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는데요. 정작 정부가 출범을 하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예금자 보호나 신용질서 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시권이 필요하다. 그런 논리로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해 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한국은행 반응은 굉장히 싸늘했습니다. 예금자 보호를 이유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통화정책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지 못하겠다고? 그때 제가 한국은행에 다닐 때인데 그 당시에 한국은행은 예금 보호 제도를 매우 부정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또 만들어냅니다. 외국의 예로 볼 때 예금 보호 제도를 유지하는 방법은 네 가지가 있다. 은행 연합회에다가 기금을 두든지 은행 감독원이 기금을 관리하든지 아니면 미국처럼 별도의 예금 보험 공사를 세우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네 가지 방법 어떤 것으로도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약화되어야 된다는 논리랑은 맞지가 않는다 해서 완곡하게 정부에 대들고 대항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1991년에 이상한 뉴스가 터졌습니다. 파키스탄에 본부를 두고 벨기에에서 영업을 하던 BCCI라는 은행이 자금 세탁 혐의로 파산 선고를 받습니다. 니카라구아의 노리에가라든지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같은 사람의 통치 자금을 세탁해 주거나 아니면 마약 자금을 세탁해 준 혐의로 국제적인 수사를 받다가 야 이런 은행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전 세계에 있는 BCCI가 문을 닫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생각을 합니다. 은행도 문을 닫고 예금을 인출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겠구나. 한국은행이 10여 년 전에 얘기했던 예금 보호 제도가 필요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또 그러고 나서 또 몇 년 그냥 지나갑니다. 노태우 정부에서 김영삼 정부로 바뀌고 난 다음 1993년 4월에 신경제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한쪽 끝머리에 금융실명제 도입과 더불어 예금 보호 제도를 도입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해서 93년 4월에 정부가 처음으로 예금 보호 제도를 진지하게 논의를 하는데요. 거기에는 저만 여러분들께 소개해 줄 수 있는 비사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그 다음 대통령인 김영삼 대통령한테 많은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12월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아직 취임하기도 전인 대통령 당선인 시절이었던 1월 26일 당시 대통령 캠프에서 경기가 워낙 나쁘니 금리 좀 낮춰줬으면 좋겠다 하는 힌트를 당시 조순 총재한테 슬쩍 흘려주니까 취임하기도 한 달 전에 금리를 100bp 무려 1%포인트나 낮춥니다. 이어서 대통령 취임한 지 딱 한 달이 되는 때 또 한 번 낮춥니다. 그때도 정부 또는 청와대에 은근한 요구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도 또 한 번 100bp, 1%포인트 두 달 사이에 200bp를 낮춥니다. 오늘날로 치면 빅 자이언트 스텝에 해당하겠죠.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신정부 경제정책에 호응을 하는데 정부는 아마 그거 갖고도 마땅치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지급준비율도 낮춰달라 이런 세 번째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쯤 되니까 한국은행이 조금 거북했습니다. 완곡하게 말하기를 아 지급준비율은 그냥 금리 조절과는 달리 예금 인출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금융 예금자 보호수단이기 때문에 그거는 함부로 낮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출범한 지 석 달도 안 되는 정부가 뭐야? 한국은행은 새 정부 경제정책에 호응을 안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93년 4월 예금 보호제도 도입이 공식적으로 도입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 니네들이 지급준비율을 인하하지 않는 이유가 예금자 보호란 말이지? 그러면 진정 예금자 보호 제도를 우리가 도입하겠다 해서 한국은행에 대한 불쾌감을 표시를 한 것이죠. 그래서 바로 도입이 됐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국은행에 관한 불쾌감의 표시였기 때문에 그냥 또 몇 년의 시간이 흘러흘러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95년 2월에 영국 베어링스 은행 직원 한 직원의 일탈 행동에 의해서 내부 통제가 안 되는 바람에 200년 전통의 베어링스 은행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습니다. 이쯤 되니까 정부도 그냥 한번 93년에 말 한번 휙 던졌던 것이 옳았구나. 아, 이때는 기회다 하고 그때부터 예금 보호 제도가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아는 비사인데요. 그럼 예금 보호 제도의 아버지는 누굴까요? 아직 이야기가 안 끝났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